처음에 저는 그 3,000명이 있는 오디션장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아, 나는 안 가도 되는구나 하고 준비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촬영하기 딱 전날에 담당 작가님께서 혜인 씨는 가주셔야 할 것 같다. 아이돌 학교 출연자를 아무나 잡고 물어봐서 3,000명 오디션 어디서 어떻게 보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할 거예요. 안 봤으니까. 결국에 그래서 지금 3,000명은 이영도 한 거죠. 진짜 하고 싶었나 본데요? 이렇게 일자를 다 외울 수 있었지? 시간이 진짜 없었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떨어진 거죠. 칭찬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방송 후에 그런 어떤 논란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그런 인증 게시물을 작성해 주로 오신 분들이 계속 계셨어요. 인증 게시글 자체는 5,100여 표가 나왔었고 제작진이 제시한 결과 대략 2,300여 표 차이가 나니까 무대에 이제 가족석에 엄마가 계셨고 처음으로 저를 보러 오신 게 아이돌 학교 파이널 무대였어요. 실패자가 된 딸을 엄마 아빠가 보고 있는 걸 보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계산하는 PD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럼 투표 결과를 문자로 받는 건가요? 그 PD가 어떤 장소에서 보낸 숫자를? 그렇죠. 왜 등수가 이렇게 나왔지? 이런 입장이었지. 아, 이거 부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뭐 취업 비리하는 거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내한테는 인식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내가 오랫동안 가수 연습생을 하면서 데뷔하는 게 보통 그게 문제잖아요. 맨날 이제 다 감전하시 나온 거잖아요. 프로그램에 감전하시 나온 거니까 다들 정말 열심히 하고.